고기에 간다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뭐라고? 누가 다죠? 여기서 누가 다는? 그녀가? 누가? 그녀가. 뭐 한다? 간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뭔가요? 오케이. 그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뭔가요? 그래서 하다 쉬고 does라고 바로 그냥 얘기해 버려도 돼요. 어? be 동사 필요 없으면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문장입니다. She goes. 됐습니까? 그럼 문장 완성. 뭐라고? 어, there라고 발음하면 돼.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오케이. 그래서 뜻이 이런 뜻이니까 양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갈수 있다라고 얘기한 능력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누가 보고 한다 했어요.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오케이. 그녀가 가니? 는 거죠. 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 She doesn't. 뭐라고? She doesn't go there. 그녀가 간다가 she goes였죠. 근데 가지 않는다. 이게 누가다인데 가지 않는다 하려면 이 속에 not이 들어가는데, 어, 이 안에 does가 들어있네 하는 거죠. 하다시니까 she doesn't go there.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가 뭐라고요?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뭐라고? She can 뭐? 뭐? She can go there.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꼭 알려주고 싶은 건 그녀와 간다는 뭐였는데 she goes였는데 여기다가 그녀는 갈수 있다란 얘기를 하려니까 양념 뭐를 뿌리고 can을 뿌려주고 양념치가 들어가면 하다시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갈수 있다가 뭐라고요? She can go there. She can go there.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 갈수 있니? 좀 크게 얘기해줘. 자, 저 뒤에 있는 애들보다 네 목소리가 더안 들려. 뭐라고? 셋이 고. 오케이. 자,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녀가 갈수 있다가 she 누가 she가 갈수 있다 can go였죠. She can go. 자, 원래대로라면 묻는 말할 때이 속에 do가 나와서 사용돼야 되는데 do가 나오려고 봤더니 아 형님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제가 갈게요. 그래서 can she 하고 go. Can she go there? 이거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더듬 너그 영어를 공부할 때 더듬더듬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야. 안 좋은 버릇이야. 엄청 안 좋은 버릇이야. 그거 없애야 돼. 뭐라고요?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이렇게 물어봤는데 갈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이러겠죠. Yes, she can. 뒤에 생략된 말까지 다 쓰면 Yes, she can go there. 이러겠지. Yes, she can까지만 얘기해도 되고요. 여기에 go there는 어차피 묻는 사람이 말해놨으니까. 만약에 갈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Can
No, she can't. 또는 No, she can't go there.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갑니까? 는 뭐죠? Does she go there? 그렇죠. 그녀가 가니라는 말은 그녀가 간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만든 거예요. 그녀가 간다가 뭐였어요? 그렇죠. She goes 였죠. 이게 누가 뭐뭐 한답니다. 묻는 말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does she 나갔으니까 does가 나갔으니까 does she go there 한단 말이죠. 뭐라고요?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그럼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예스 씨 고가 어디 있습니까? 예스 씨 고즈 되어고 이거 너무 길고 귀찮네. 뭐로 대신해? does. Yes she does. Does she go there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yes she does. 만약에 안 가면 뭐라 그런다 그랬더라? No, she doesn't 까지만 해도 되고 no she doesn't go there. 똑같이 go there 생략할 수 있고. 여기에 go there 있잖아요. 그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없다 라는 표현은 She can't go there 그니까 그녀가 갈 수 있니 Can she go there 그랬더니 못 가니까 No, she can't go there. She can't go there.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다. He가 누가 he가? 닥터는 하다시가 아니니까 의사니까 의사이다 하려니까 이번에 비동사 두 가지 문장의 동사 중에 오래간만에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He's a doctor.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는 의사니? 그럼요? 뭐라고요? 그렇죠 he is를 묻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is he? 하는 거죠 is he a doctor?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의사가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yes he is a doctor 까지 해도 되고 아니면 no is에다 난 넣으면 난 isn't인 줄 알았어 is에다 난 넣으면 isn't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doesn't로 바뀌나봐 Okay, now he isn't a doctor야 No, he doesn't a doctor야 이런 거 앞에서 다 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앞에 것도 다 까먹었어요? Okay, 아닌가요? Okay,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질문과 답을 해보면 알겠죠 그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뭐예요? 오. 그렇지. He can be a doctor. 이 B는 어디서 온 거야? 그렇죠. is가 사용 양념을 뿌리면 얘기했죠. 양념을 뿌리면 am이든 is든 are든 전부 다 원래 모습. 얘들 무슨 동사라고 그동안 배웠어? 원래 모습이 b이기 때문이야. 아까 전에 그는 의사다는 he is a doctor였습니다. 누가 he가 is a doctor. 근데 이거는 그냥 그는 의사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의사가 될 수 있다 하려면 양념 뭐를 뿌렸다? can을 뿌렸죠. 그 뭐뭐 한다 앞으로 가죠 이 위치 그러면 양념이 사용되면 원래 모습대로 바뀌어야 된다 He can be a doctor 그러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그렇죠. B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표현에서. 오케이. 다음 표현.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그렇죠. Can he를 그냥 붙이면 돼. 마음 편하게. Can he? 하면 묻는 말이잖아. Can he be a doctor? 뭐라고요?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이렇게 물었더니, 만약에 될수 있다면, Yes, he. Yes, he can be a doctor. 만약에 될수 없다면, Can't be a doctor. Be a doctor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말 속에 있기 때문에 생략. Yes, he can be a doctor. No, he can't be a doctor.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아니다. He is not a doctor. 줄여서 뭐? He isn't a doctor. 해도 되겠죠. He is not a doctor. 자, 그는 의사다가 he is a doctor인데, 거기다 not 집어넣으면 he is not a doctor가 된다라는 문장을 기억하고 있는지 앞에서 배웠던 거. 또 doesn't 하지 왜?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머뭇거림 없이 He can't be a doctor. 뭐라고요? He can't be a doctor. 오케이. 그가 의사가 될수 있다는 뭐였어요? He can be a doctor였죠.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can't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배워봤고요. 오늘은 캔을 끝을 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